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순수한 HTML로 짠 이 코드를 React로 자의 정리정돈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저는 한쪽에는 pure.html이란 파일을 열고요. 또 한쪽에는 sic 디렉토리 안에 있는 app.js를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한쪽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코딩을 해나갈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log.svg라는 건 지금 우리한테 필요 없거든요. 혹시 이게 있는 분들은 이거 지워버리세요. 저거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컴포넌트를 만들 건데 너무 오래 걸렸죠? 자, 여러분 이게 컴포넌트를 만드는 코드예요. 객체 지향을 이해하시는 분은 뭐 앱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리액트의 컴포넌트라고 하는 리액트가 갖고 있는 클래스를 상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 클래스는 렌더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객체 지향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저만큼이 컴포넌트를 만드는 코드구나 라고 말하자면 템플릿처럼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 문법 모른다고 한국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문법 그렇게 잘해도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쵸? 익숙해지면 장땡이에요. 예, 이해 못해도 익숙해지면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저 이거 카피해가지고 여기가 똑같은 틀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subject라는 이름의 태그로 바꾸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class 그리고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subject라고 하는 태그 이름을 적었어요. extends component 요거는 나는 subject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겠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리고 반드시 render 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야 돼요. 얘는 자, 그리고 return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자, 여기는 render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는 앞에 펑션이 붙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최신 스펙이 들어가 있는 class라는 거 안에 소속되는 함수는 펑션을 생략합니다. 그럼 이게 함수예요. 자, 그리고 여기 return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을 엔터를 치고 여기 header라고 되어 있는 거 적어 있죠? 저 코드를 cut해서 look 붙여넣기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거,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그 컴포넌트는 반드시 하나의 최상위 태그로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header 태그가 최상이에요. 여기에서는 div-app이라고 하는 저 태그가 최상이에요. 하나의 최상위 태그만 써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거는 뭐 cut할 필요는 없었군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 코드가 제가 subject라는 이름의 태그로 정의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뭘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subject 이렇게. 자, 제가 화면을 조금 정리 좀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인스펙터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div 클래스가 앱인 게 요거 안쪽에 header라는 태그가 생겼죠. 보세요. 우리가 리액트 코드에서는 그냥 subject인데 리액트가 저 코드를 처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웹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header라는 이름의 태그 h1 요걸로 바꿔 준 겁니다. 웹 브라우저는 이 세상에 리액트라는 기술이 있는지 몰라요. 왜요?
이거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짜는 코드고, 리액트가 최종적으로 웹브라우저 한테 HTML 코드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리액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짜고 있는 이 app.js라는 저 파일에 우리가 짜는 이 코드 있잖아요. 이거는 유사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있죠? 여기 있는 코드에서 이거 그대로 제가 카피해서 콘솔로 와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거 있죠? 엔터 치면 문법 에러 나요. 왜냐하면 이 태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저 부분에 따옴표나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되는데 이거 그냥 태그를 그냥 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코드는 자바스크립트랑 거의 비슷한데 이런 태그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그 문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따옴표 하고 여기 또 따옴표 있으니까 역슬래시 하고 여기도 역슬래시 하고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만든 컴퓨터 언어가 JSX예요. 그리고 우리가 JSX로 코드를 작성하면 그것을 Create React App이 알아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컨버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그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내부라고 하는 저것을 컴포넌트로 여러분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저도 할 거예요.